이번 시간은 문법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법 좀 틀린 것을 빠르게 고치시겠죠? That might sound strange. 자, 뭔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죠? 따라서 지금 이 형식의 문장 보호가 와야 되기 때문에 strangely 해가지고 부사는 빼야 되겠죠? Strange, but it is true that he lost the game. 이래 됩니다. 그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시합에서 졌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 metal 이 금속은 felt 어떤 느낌이 나는데 smoothly 뭔가 부드럽고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든다. 이래 되죠. 느낌이 feel이나 여기 나온 사운드나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불완전 자동사로서 보호를 끌죠. 따라서 보호 자리에서는 부사가 떨어지고요. smooth 그리고 cold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죠? 앞에 했던 거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This room smells some paint. 자, this room이 some paint와 앞에서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다 넣었을 때 that might be strange. The metal was smooth and cold.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this room smells some paint 했는데 this room이 some paint라고 비동사를 넣으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따라서 이때는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 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러한 페인트 성분을 갖다가 이 방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분의 of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this room smells some paint 이렇게 됐네. 이거는 쌤이 앞에서 문장을 외우라 그랬죠. This food smells of garlic 이 문장 하나 외우고 you look in good shape 까지 그죠? 가능하면 그두 개를 한꺼번에 외워달라고 쌤이 누누이 이야기했죠. 자, 그 유형의 문제고요. 4분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coffee tastes. This water는 뭔가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남은 우리 뭐 구정물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커피가 뭔가 이런 구정물 조금 구정물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또 비동사를 이어보면은 이 커피가 구성물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냥 가만히 보면은 this water라는 그러한 뭔가 커피잔이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덜 씻겨가지고 이러한 어떤 잔해물이 남아있는 저 그런 잔해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 구성 보유형인 over가 와서 this coffee tastes of this water 이래 되는 겁니다. this water. 근데 뭐 같은 냄새가 난다 할 때는 이때 of 대신에 like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like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tastes like 이렇게.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건. 자, 그다음 5번은 the wood turns. 자, wood가 이때도 같은 인식입니다. 사실은 powder죠. 그럼 turn이 변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다 이제 비동사를 딱 이어보면은 the powder가 변화를 했는데 그 우드가 나무가 변화를 했는데 파우더다. 그래서 나무가 파우더다라는 관계는 나무가 뭔가 밀가루 같은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이거는 변화의 모습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겠죠. 따라서 trans 이게는 뭐가 되다라고 하니까 into 혹은 그냥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재질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라면 into는 to는 그냥 결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wood turns to powdered in his fingers 하면은 나무가 그의 손가락에 들어가면 그냥 가루가 돼버린다. 그만큼 악력이 세다, 힘이 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6번. 자, always stick to seek a professional legal advice. 이건 이제 구해라 이런 말이죠. 자,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구해라. 뭐 하기 전에 before entering any agreement 이랬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는 모습이 구체적인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형상이나 외형을 갖춘 어떤 그런 구조물이거나 구체적인 공간이 아니죠. 이건 하나의 행위입니다. 행위. 따라서 어떤 행위를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into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강조입니다. 어떠한 뭐 계약을
하든 간에 어떤 계약을 갖다가 맺든 간에 그 전에 반드시 항상 전문가의 어떤 법적 자문을 갖다가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His old child memories. 그의 어린 시절에 오래된 여러 가지 복수니까 뭐겠습니까? 추억거리들입니다. 추억거리들. 뭐,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나 또 뭐, 많이 있겠죠. 어릴 때 막, 애지중지 가지고 놀던 뭐,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하나하나 개체로 복수로 표현한 겁니다. 주상적인 어떤 추억, 기억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추억물들입니다. 추억거리입니다. 추억거리들이 in the attic. 다락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묘사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추억들이 다락방에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 요즘 세대에서는 다락방이라는 거는 거의 모를 겁니다, 아마. 아, 일단 답부터 하면요, 이 inhabit가 in 자체가 타동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in은 빠져야 되고요, in 빠져야 되고. 샘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다락방이 있는 그런 마당도 굉장히 늘은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다락방에 이 다락방이 이제 이래 계단이 있습니다. 사다리 같이 어느 집은 아예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아예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올라갔는데 치워버리면 물론 어른들은 이렇게 뭐 내려올 정도 어떤 뭐 한층 정도 보다도 조금 낮은 높이니까. 그런데 꼬맹이들은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 치워버리면 못 내려옵니다. 거의 반 감옥 비슷하고. 옛날에 체벌을 할 때도 보면은 다락방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리고 몇 시간이나 어떤 하루 종일 이렇게 좀 혼날 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뭐 굉장히 쌤 옛날 추억을 좀 되새기는 그런 지금 거리네요. 자, 아무튼 하고요. 자, 8번. Your impact position should resemble with the address position.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The address position 했죠. 이거는 골프 이야기입니다. 골프. 골프 이야기인데, 쓰면 이제 address position이 뭐냐면은 이게 셋업 한다 그러죠. 골프 선수들이 스윙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뭐, 프리 루틴이라 가지고 스윙하기 전에 이제 자기 뭐랍니까 이 리듬이나 타이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샷 감각이나 이런 걸딱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자세 들어서죠, 그죠? 딱그 골프 클럽을 갖다가 공에다가 딱 놓고 뭐 이렇게 목표물을 에이밍하는 그 자세입니다. 그럼 이제 임팩트 포지션은 뭐겠습니까? 임팩트 포지션은 스윙했을 때 공을 갖다가 딱 맞출 때그딱 자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의 어떤 그 임팩트 포지션은 공을 임팩트를 딱 가할 때그 자세는 당연히 뭐와 같아야 한다, 닮아야 한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자세 처음에 어드레스 포지션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닮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위드는 빠지고요. 바로 resemble the address position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did she happen to mention about 뭐 여기 나오면 이제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날려버려야 되겠죠. mention 언급하다라는 것은 언급하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고 discuss도 토론하다면 토론하는 대상 즉 주제가 곧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 타동사로 쓴다 그랬죠. What is she to be coming? 그녀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그녀가 이 happen to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뭐 이야기했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뭐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의미에서 happen to는 말하는 사람이 좀 우연성을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인가? 살짝 좀 의외다, 당혹한다, 당혹감을 느낀다든지 좀 의외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그녀가 정말로 그녀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정도로 묻는 겁니다. 약간 의외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happen to가. 자, 그 다음에 10번. Steve was planning to depart. depart는 leave하고 다르게 이게 from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고요. 비교하는 거는 leave는 타동사고, start from이나 depart from은 다 자동사로 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teve was planning. 뭔가 한창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야.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뭘 하기 위해서? Depart from the company he founded. Found은 sleep하답니다.
보통 setup. 방금 아까 address 할 때도 setup 이야기했죠? setup 하고 막 이렇게 쓰고, 또 비슷하게 가면 establish 하고 이렇게 같이 묶음으로,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의미였던 성질로서 이렇게 묶음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슬립하다는데, 그가 슬립했던 그 회사를 떠나려고, 떠나려는 어떤 계획을 갖다가 잡고 있는 중이야. 이래 되죠. 이때, 스티븐 누구였습니까? 스티븐은, 우리 그 스마트폰을 선물해주고,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애플사를 갖다가, 뭐 자세한 건잘 모르겠는데요. 애플사에서, 소위 말하는 매킨토스죠. 우리 이제 IBM PC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매킨토스, 애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잠시 또 떠납니다. 떠났다가 다시 또 나중에 또 복귀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컴퓨터가 이제 베이스가 됐지만, 그죠? 인류 문명에 있어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우리 인류 생활 방식을 갖다가 엄청나게 급변시킨 그런 어떤 현대 문명의 이기자, 또 현대인들의 어떤 그 생활의 툴이죠, 그죠? 스마트폰이. 앞에 선생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근데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어떤 천재적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갖다가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대단한, 달리 표현하면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어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we haven't yet found the house 했죠? 이때 yet는 아직도 이런 말입니다. 부정, 뭔가 한게 쓰여가지고, 아직도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어문일 때는, 아니, 벌써, 뭐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좀 반대 의미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떤 집을 찾지 못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우리의 어떤,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 우리의 요구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트는 타동사 의미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대상을 지배하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미트입니다. 미트. 그래서 이때 미트가 뭔가를 이렇게 딱 맞이한다. 우리가 뭐 대적한다 이런 의미를 쓰죠, 그죠? 사람을 뭐 직접 약속했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뭐 중국의 어떤 옛날 어떤 전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적장이 나와가지고 막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면은 이쪽에 또 반대편 적장이 맞이하러 나가죠. 미트. 즉 뭡니까?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간다. 뭐 대적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즉 뭔가 이렇게 서로 부합한다. 이런 의미도 될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은 이때 미트가 흔히 뭐 satisfy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satisfy. 일반 시험에서는 meet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하면, 과거의 주관식은 이제 satisfy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집을 갖다가 찾지는 못했다. 이래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나오는 답은 당연히 meet with겠죠. 그죠? meet with. 그러니까, meet with와 meet의 차이는 결국 전치사 with의 차이죠. 그러면은, meet with의 meet는 타동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좀 자동사 의미가 가깝죠? 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니까. 이 미트는 타동사일 때는 직접 뒤에 나오는 대상을 갖다가 만나는 겁니다. 더 대적하면서 그걸 만족,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트 위드가 왔을 때는 미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뭔가를 맞이하다, 마주하다 이런 의미죠. 그죠? 마주하는데 누구와 마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meet with가 무엇을 마주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무엇에 직면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즉딱 만난 게 아니고 뭔가를 누군가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마주치야 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meet with가 오면요. 해석을 해보면 그 영화는 상당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대중의 어떤 호평을 갖다가 맞이했다 이런 말이니까 호평을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뭘 맞이하다 할 때는 동사로서
face가 있습니다. face. 다동사로 쓰이면은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수동 형식으로 취하면은 be faced with 이렇게 보통 씁니다. 즉, 이 face가 서로 이렇게 face to face가 있어. face to face가 있으면 서로 마주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마주보는 것을 당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이 녀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직면하다, 어디에 처하다 할 때 다동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동적인 형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보통은 be faced with나 이렇게 나오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 이런 의미로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out of the corner of a line, 견눈질로 이런 말이겠죠. 그녀는 뭘 봤냐면은 a car, 자동차 한 대가 딱 멈춰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stopped 하면은 시점이 동시가 돼가지고 딱 멈추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 있는 겁니다.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장면을 곧바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보는 거죠.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타동사가 와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4번은 이제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뭐 별 문제가 없죠. 그죠? See you at that. See you at that까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요렇게 생략하기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생략을 하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생략돼. See that. 만약에 that 오면 see that입니다. 근데 to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see to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has the constitutional duty. 헌법적 책무죠. 그죠? 뭐 국가를 보유하고 국토를 수호하고 뭐 그렇습니까? 뭐 저는 그 처음에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 그 나오죠. 헌법에 아마 조항으로도 나올 겁니다. So that, that 이하의 사실을 갖다가 유념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때 to는 밀착에서 나오는 어떤 정신의 집중, 그죠?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pay attention to, listen to, 이런 의미와 또 같은 의미의 to다라는 게. That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be free to worship as he pleases. 요거는 as one please. 자기가 원하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각 개인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worship. 요거는 숭배하다 하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누구나 다, 국민은 어느 누구나 다 원하는 바에 따라서 신을 숭상할, 이런 말이니까 종교를 자유롭게 가지. 즉,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 돼 있죠. 그죠?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랬는데, 여기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be 동사를 쓰고 있죠. be 동사. 이게 이제 should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동사 원형이 온 경우는 neutral하게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즉, should를 없애고 쓴 겁니다. should을 생략한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원론적인, 그죠? 중립적이면서 원론적인 거고, 또 가정법 현재 성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과연 원하는 대로 누리고 있느냐. 심지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실 뭐라 그럴까요?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같으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어떤 권고 내지는 또 강압에 따라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되죠. 그리고 우리 뭐 교육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 재단들도 많이 있죠. 불교 재단도 있고. 그런 데서 뭔가 간접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인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다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 원론적으로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hould가 되면은 뭐 느낌이 왜 안 하고 있느냐라고 보다 더 강력하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많은 어떤 병폐나 모순점을 갖다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드는 겁니다. should 이래 앞부리면은. 근데 원형을 딱 씀으로써 그 가능성을 딱 유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또 지켜지고 있고 어떤 데는 아니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봐서 뉴트럴하게 중립적인 관점에서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동사원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intimate details of his family life, 그의 가족 생활에 뭔가 친근한 여러 가지 뭐 자잘한 이야기들입니다. 뭔가 좀이 자체 표현에서만 해도 뭔가 빙긋이 미소가 좀 감돌죠. 우리 가족 생활에 뭔가 사소하지만 뭔가 자잘한,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뭐 밖에 나가가지고 거창하게 날좀 보소 하고 다니면 아상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좀 굽신거리고 하는 그 재미에 붙여가지고, 그럼 쉽게 말하면 뭐 권력욕이고 인기욕이죠, 그죠? 연예계나 정치계나 뭐 거의 같은 어떤 그런 성질을 띈다고 쌤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위 사람들을 많이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생활에서 이 사소한, 이게 정말 소중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자원이자 요소다, 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자체가 라이터는 직접적인 어떤 작품 대상은 아니죠. 이것을 소재로 해서 썼다, 이것에 관해서 썼다 이러니까 brought about 혹은 wrought up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6번을 보면요, numerous attempts to persuade, 여기도 당연히 to 부정사죠. 시도, 노력이니까 to 부정사가 오고, persuade가 왔으니까 이제 to 부정사죠. 그런데 이제 his memories, 그의 우리 뭐 그냥 비망록 이렇게 하는데, 이 자서전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유명인사들의 어떤 자신의 삶이나 경험에 관해서 책을 내는 것을 메모이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기록물이죠. 여기는 소재고, 여기는 라이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소재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로서 라이트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 뭔가 자서전을 내고자 내라고 설득하는 많은 어떤 시도들이 결국 캠프 나웃, 이건 지루합니다. 지루의 뜻입니다. 그 무용지물로 돌아갔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Not doesn't count to nothi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what, 7번 보겠습니다. What did you, 자, the feel. 근데 이 표현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심심찮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면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what들을 how로 이렇게 고쳐놓고 물어봅니다. 근데 how 아닙니다. how가 아니고요. 이건 뭐 how, what, how는 나중에 의문사나 대명사 쪽에 가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what do you think of 이까지 갑니다. 이까지 그냥 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관해서 너 어떤 생각을 하니,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평가가 어떻니 이라니까 우리말 자구적인 의미의 의문사 how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How did you think about it? 너 필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how가 오면은 방식입니다. 즉 내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걸 갖다가 삐딱하게 생각해? 곧바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영화에 대해 가지고 뭐라 그래? 뭐 영화 뭐 쌤, 설명이 잘안 되는데요. 아무튼 영화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방식,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니, 감성적으로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에 뭐 how가 제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방식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영화에 대해서 네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생각하는 내용을 묻습니다. 그 생각하는 내용이란 게 뭐겠습니까? 영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그건 너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니,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외워야 됩니다. What do you think of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How do you think of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think of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시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how가 아니라 what라는 거. how가 오면 틀린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는 그 필름을 갖다가 직접 영화를 직접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영화를 두고 거기에서 관해서 너의 평가가 어떻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지작용입니다. 그래서 think of가 맞고요. 자, 밑에는 she was so busy. 지금 that가 생략된 so that 구문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바빠. 그래서 she didn't think, 자, to tell me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때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자체를 생각을 못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think to be 이렇게 오는 겁니다. think about to be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think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경우 거의 잘못 봤을 겁니다. 이걸 갖다가 think 대신에 뭘로 remember 한번 고쳐보십시오. 즉 그런 생각, 기억을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보다 분명히 되죠. She was so busy that she didn't remember to tell me about it.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것을 깜빡 잊고는 나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래가죠. 즉 remember가 바로 to 부정사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듯이 여기 think도 곧바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 동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oever huddle up. 자, 이건 내용을 한번 볼까요? A basketball player. 어떤 basketball player냐? Who doesn't need to jump. 점프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농구 선수에 대해서 누가 과연 이야기를 들었어? 누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여기는 앞에 했듯이 여기 좀 whoever 하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쌤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쌤이 발췌한 영영사전은 이 코빌트 쪽인데요. 이 부트가 있습니다. 또 쌤이 오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 코빌트 같으면 거의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냥 저렇게 띄어쓰지 않고 붙여쓰가지고도 그냥 whoever의 의미로 띄어쓰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구나. 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띄어쓰도 상관없고요. 우리 앞에 볼땐 띄어쓰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문문에서 에바 이렇게 하면 누가? 지금까지 도대체? 이런 좀 강조의 의미가 있죠. 누가 점프가 필요 없는, 점프할 필요가 없는 농구 선수에 대해서 누가? 들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까? 이 양반이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다니까 huddle of가 돼야 되는 거죠. he'll of을.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점프가 필요 없는 농구 선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점프를 안 해도 농구를 할수 있을 정도의 장신. 이런 의미로 쌤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뭐 공감을 합니까? 쌤은 일단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그런 의미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 자구적으로 너무 좀 생뚱맞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함축된 의미는 뭔가 그만큼 키가 큰 농구 선수가 과연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could not. 자, 이때는 지각동사죠, 그죠? 지각동사고 바로 이 대상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시죠, 그죠? 그리고 summon, calling my name 이래 되죠. 그래서 직접 듣는 거기 때문에 hear of가 아니고 타동사 hear를 써서 나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을 수 없었다 이래 되죠. 그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문법 독해 연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